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 공교롭게 이 사건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조국이라는 거예요. 조국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시죠. 일단 친문 단톡방의 전원이 다 조사를 받고 있어요. 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 그 단톡방에 유재수, 뭐 김경수, 천경득, 윤건영, 청와대 전현직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왜 들어가 있나?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까지 소환을 받았다? 이거는 불행이에요. 보세요. 울산 지역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울산 부시장. 이번에는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돼서 경남지사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답니다. 유재수 김경수 2017년 10월 유재수 감찰 때 수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자, 왜 김경수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느냐 궁금하다는 거죠.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검찰이 소환한 사람들의 면면을 봤더니 청경득에 이어서 윤건영까지 그리고 김경수까지 소환 조사했다는 거예요. 유재수 친문 단톡방의 멤버와 관련된 조사가 현재 마무리되는 게 조만간 조국까지 소환이 될 예정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가 조사받던 그 장면, 추석하는 장면, 그 해명까지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재수 감찰 부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셨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까? 뭐 제 입장은 어제 모특보를 통해서 내보낸 입장대로고요. 그 입장으로 발언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텔레그램 관련해서도 계속 보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죠. 네. 그 다음에 어제 내보낸 입장 속에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유재수 의혹과 관련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 궁금한 건 보세요. 청와대가 유재수 국장과 관련된 감찰을 무마하는 의혹의 당사자인 유재수 국장과 과연 김경수 지사가 그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거기서 김경수가 왜 나오냐라는 의혹과 관련돼서는 김경수 지사가 이 충분한 해명을 현재는 저희들에게 들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유재수 감찰 무마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모두 조국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모두 조국 탓. 조국 측. 박형철, 백원호와 함께한 3인 회의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종결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조국 수석을 지목하고 있어요. 자, 박형철. 조국이 백원호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입장 바꿔서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목했고요. 백원호 비서관도 조국이 감찰 의견을 물어서 나는 그냥 단순 의견만 전했다. 그거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건 조국이다. 이인걸 특감반장도 조국이 지시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 닫고 있는 조국, 전략을 변경하느냐, 관건이에요. 조국 가족 비리 조사 땐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법조계들의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인 박사님, 네. 관련 당사자들이 소위 한 발을 쓱 빼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한 조간신문은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한 발만 빼는 게 아니라 이러고 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침묵하다간 이거 온팡 네. 뒤집어 쓴다. 아니, 가족 문제가 있을 때는 그동안 본인이 청문회 등을 통해서 해왔던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말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전 장관,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최고 책임자는 민정수석이거든요. 밑에 있는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이 다 조국 전 수석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직권남용에 대한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받았던 전례를 보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받게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무겁게 될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 하나가요. 감찰을 무마 지시할 거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부시장을 모른다는 겁니다. 유재수가 누군지 몰라. 근데 오히려 유재수와 함께 톡방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 하나 둘씩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 둘씩 얘기를 하고 시작해서 검찰이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인즉슨 유재수 전 부시장은 조국 전 장관을 얼마나 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체 톡방을 통해서 같이 얘기했던 김경수 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라고 불렸던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가장 핵심적인 핵심, 청경득 행정관 이런 사람들과 금융 인사를 어디까지 논의했을지 그리고 누군가 청와대 핵심 실세가 여기에 관여해서 이 무거운 감찰 무마 의혹을 덮어라라고 지시했는지를 아주 만약 유재수 부시장을 통해서 자백과 진술이 나왔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역으로 수사가 들어가게 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조만간 서로가 다 다른 거짓말을 지금 누군가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진실도 이제는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궁금하다는 거예요. 흥미롭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유재수를 잘 몰라.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강하게 감찰하고 휴대폰까지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 그 지시한 사람이 조국 수석인데 갑자기 어디서 의견 듣고 와서 그 감찰하면 안 되겠다. 라는 것까지는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백원우, 뭐 지금 보세요. 박형철, 이인걸 다 조국이 지시했다라고 손가락을 조국하고 있는데 정작 유재수 국장과 친했던 카카오톡 단톡방을 하고 있는 김경수, 윤건영, 청경득 등등 뭔가 그 단톡방에서 얘기가 오고 가는데 혹시 유재수 국장이 아이 뭐 누구 형 지금 자꾸 뭐 조국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 특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곤란해 이러면 위에서 타고 내려왔다면 네. 그거를 유재수 국장이나 누구나 부른다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서 본인 스스로의 진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텔레그램 카톡이 아니라. 그 텔레그램의 자료를 포렌식으로 복원해서 굉장히 많은 시트들이 있대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상황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본인들은 가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혐의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그동안 구속영장 치고 재판에 넘기게 되는 상황들을 다 봐왔던 거잖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갈래 속에서 처음에는 명백하게 수사를 하려고 감찰하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얘기에 따르면 조국 전 수석의 지시가 있는데 그게 조국 전 수석의 그냥 지시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를 듣고 바로 옆에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얘기를 듣고 지시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김경수 지사 등등 친문의 핵심적인 정치 실세 인사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 백원우를 통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보게 됐을 경우는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얽혀 있는데 조국 전 수석은 따로 떠있는 선과 같은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조국 전 수석이 곧 불려갈 건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할 건지 아니면 사건에 있는 진실을 이제는 제발 좀 국민을 바라보면서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을 때가 된 건 아닌지 그게 너무나 주목이 되는 상황인 거죠. 예.